고유한 호수님, 355가 혹시 유병자 상품 이름인가요? 맞습니다. 자, 처음에 3개월 이내 진단, 수술, 뭐 이런 부분 다 똑같아요. 또 맨 뒤에 5년도 똑같아요. 5년 이내에 암, 뇌, 심 진단 받은 적 있냐? 6대 진단. 앞에 3과 뒤에 5는 똑같은데요. 325는 2년 이내에 2번 수술, 335는 3년 이내에 2번 수술이에요. 355는 5년 이내에 2번 수술로 간주해서 이제 가입이 된다는 거죠. 355보며 일반 325나 335보다 5년 이내에 2번 수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지사항이 좀 더 넓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또한 한 달만 지나면은 예외 질환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한 달만 지나면 웬만한 질병들은 프리 패치다 가입이 되는데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해피니스님, 유병자 상품 중에 325보다 335가 더 저렴한 거죠? 당연하죠. 325보다 345가 저렴하고 335보다 3555가 더 저렴하다. 325 대비 355는 38% 정도 저렴합니다.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해피니스님, 유병자면 가입금액이 건강체보다 줄어드나요? 유병자면 325나 335는 표준체보다 좀 가입금액이 줄어들지만 355는 표준체랑 보험료, 보장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박진영님, 355는 표준체보다는 어느 정도 더 비싼가요? 표준체보다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비싸다 보니까 차라리 병력 있으신 분들은 부담보나 정기간 부담보, 5년 부담보보다 아싸리 355로 부담보 없이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